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팽이버섯 계란탕 보여드리겠습니다. 참기름을 많이 넣지 말고 한 반 스푼 정도 되게 향을 낼 거거든요. 정말 조금 넣습니다. 자, 이거를 약간만 향을 퍼뜨리겠습니다. 참기름 향이 싹 퍼지면요, 연기가 나면 또 몸에 안 좋으니까 연기 나기 전에 자 커피 머그잔 한 잔 네, 물을 넣었습니다. 이제 끓이려고 하면 맛살 두 줄입니다. 이렇게 지금 이렇게 좀 찢었는데요. 좀 굵게 찢어졌습니다. 이렇게 맛살을 한번 팔팔 끓여주면 이게 풀어집니다. 그리고 이렇게 좀 잘게 저절로 찢어지거든요. 근데 통째로 넣지 마시고 쭉 찢어서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. 좀 끓이시면 이게 부풀어 오르면서 퍼지거든요. 젓가락으로 풀면은 풀립니다. 저절로. 저는 여기에 팽이버섯 짜투리 남은 거 좀 흐트러지는 게 좀 있었거든요. 근데 이게 작은 거 한 팩 생각하시면 됩니다. 저는 오늘 부추를 좀 쓰는데요. 쪽파나 뭐 대파 파란색 색깔 있으면 뭐든지 약간만 넣어주세요. 팽이버섯 한 개 쓰면은 계란도 한 개만 쓰면 됩니다. 네. 계란이 조금 익을 때까지 기다렸다 저으면 됩니다. 금방 저으면 계란이 막 다 흐트러져요. 자, 이게 소금 간 하시면 되는데요. 여기 마무리로는 소금 간 하시면 됩니다. 저는 참치액을 약간만 더 넣어주겠습니다. 없으시면 생략하셔도 돼요. 전분 가루거든요. 뭐 감자 전분인데요. 뭐 어느 전분이든 있으면 한 스푼에 물 한 두 스푼 넣으시고요. 이렇게 섞어서 다 넣지 마시고 농도 봐가면서 약간 끔찍하게만 넣으시면 돼요. 두 스푼? 이 정도 하겠습니다.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 녹말가루는 반 스푼만 해도 남을 수 있습니다. 자, 다 됐습니다. 그러면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참기름 반 스푼 넣었었거든요. 자, 여기 나머지 반 스푼 여기다 마지막에 팽이버섯 맛살탕 다 됐습니다.